단식 13일째인데 검찰 조사에 임하는 심경이 어떠십니까? 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식을 13일째 하는 사람 불러다. 나 같으면 아파서 힘없어 못 간다고 할 텐데 또 이재명 대표는 정신력으로 가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아봐줘요. 민주당 의원들이 151명 이상이 네. 네, 우리가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바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네. 서명을 해. 네. 해갖고 이제 그만두십시오. 네. 우리가 검사 탄핵하면서 이 불의한 검찰 독재공화국에 맞서고 네, 우리 151명이 네. 윤석열 탄핵안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세워주세요. 네, 민주당 의원 전체 서명이 된 단일대오로 투쟁하겠다는 거 이런 서명을 받는다든지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좀 출구를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내일아! 나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식을 13일째 하는 사람 불러다. 나 같으면 아파서 힘없어 못 간다고 할 텐데 또 이재명 대표는 정신력으로 가는데 아유 가는 것도 마땅치 않고 안 가고 그냥 나 잡으러 오라. 네. 여기 와서 해라 이래야 네. 되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나 경찰 조사 여러 번 받았어요. 내가 안 가니까 쫓아와 경찰. 방문조사 와요. 네 방문조사. 참 윤석열 정은 인간인지 정말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아치고 어? 배신자고 범죄자고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죠.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단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표가 뭔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당 통합을 위해서 이낙연 대표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고 다들 했겠죠. 네. 대표니까 누구나 만나고 그러죠. 다 우리는 모르지만 물밑 접촉을 했는데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이니까 단식에 들어갔는데 오늘 단식 13일차인데 그 단식을 중단하려면 우리도 단식할 때 그만둘 때 이제 날짜를 미리 정했으면 괜찮은데 무기 안 들어가면 뭔가 탈출로를 만들어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적정 나 오늘 아프니까 그만두겠다는 못하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아봐줘.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어떤 좋은 묘안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이제 저기 지금 169명 의원들이 다 일치 단결해서 우리 저 개혁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탄핵도 하고 이견 없이 당 총재단 당 최고의 의견을 따르겠다. 나는 그렇죠. 그건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의원들이 151명 이상이 네. 예, 우리가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바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서명을 해. 네. 해갖고 이제 그만두십시오. 네. 우리가 검사 탄핵하면서 이 불의한 검찰 독재공화국에 맞서고 네. 예, 우리 151명이 네. 윤석열 탄핵안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동훈이도 하고 네, 한동훈이는 바로 151명이면 네. 저 이상민이가 몇 개월 보냈듯이 걔 네, 빨리 해버리고 되면. 지금 그 탄핵 적인 했대 저 국방부 장관은 탄핵 하기로 했대요. 하기로 민주당. 했는데 뭐 사임은 되며 사임 사표 냈다며. 지금 대표가 저러고 있으니까 대표를 대행하는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세워주세요. 예, 민주당 의원 전체 서명이 된 단일대오로 투쟁하겠다는 거 이런 서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몇 명 빠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단식에 동조하는 의원들만이라도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는 이런 어떤 결의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와서 이 대표 내가 앞장서겠어 하고 단식 풀으세요.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예, 박강원 원내대표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좀 출구를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낙연 대표 쪽에도 기대가 난명한 것 같죠? 예, 박강원 원내대표가 서둘러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요즘 오늘 막 나도 오늘 처음 인터넷 댓글창에서 봤는데 막 그 무슨 탄핵을 반대한다는 건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댓글창만 봐요. 보고는 그렇게 댓글창 보지 않고 예. 윤석열은 왜 양아치인가 검사 신분으로 선배 검사 애첩인 줄 알면서 나 정대택한테 고소당해서 도망다니는 피의자인 줄 알면서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아파트에 가서 육체적 욕망을 채우면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양아치 짓거리란 말입니다. 이게 시장 뒷골목에 건달도 깍두기들도 저 선배 여자는 형수님 형수님하고 막 90도 저러고 하는데 어떻게 저 선배 여자인 줄 알면서 그 집에 가서 파먹고 사냐고요.
그래서 양아치고. 그러다 들켜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 하면서 왜? 결혼식 하면 되지. 경찰에 신변보 요청하냐고요. 검사 신분으로. 그러면 왜 했냐? 정대태기가 두렵다고? 이런 겁쟁이 아닙니까? 이제 양아치 겁쟁이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어. 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계속 동거녀의 모친, 어머니 이런 사람들 뒷배지르면서 막 변호사까지 선임해주면서 이런 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장 어머님. 자, 그때 결혼식 하기 전에요. 어머님. 이제 윤석열이가 중수 1과장이 된단 말입니다. 2과장. 1과장이 돼가지고 그래도 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전이야. 어머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놈 하나 못 잡아넣겠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한들.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저 장모하고 처하고 사기 지내가지고 이제 얻은 수익금, 범죄 수익금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호가호위 하다가 어떻게 무당한테 뭐 임금왕자 쓰고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당한 건지 뭐 그런 정말 운을 타고 났는지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그러면 범죄 수익금으로 살았으니까 범죄자고 또 정대태희가한테 진정당에서 징계 먹고 유배된 놈을 문재인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앙지검장 시키고 검찰총장 시켜놓으니까 이제 호랭이 새끼 키워놓으니까 주인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어? 호랭이 새끼 났더니 문재인이 막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문재인이가 임명한 조국 장관 막 임명 못하게 어? 뭐 밤중에 막 기소하고 부르지도 않고 이 배신자 아닙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윤석열은 양아치 그리고 겁쟁이 범죄자 배신자 거기다가 매국노 이건 분명히 매국노는 맞는 것 같아요.